가까이 있는 귀신, 멀리 있는 귀신 부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까이 있는 귀신 부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쓰는 노트나 교과서를 한 권 준비합니다. 방을 어둡게 합니다. 되도록 눈을 깜빡이지 않고 3분에서 5분 동안 노트나 교과서를 계속 응시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노트에 점점 귀신의 얼굴이 나타날 것입니다. 귀신의 얼굴은 소리를 지르거나 눈을 감으면 바로 사라지게 되지만 한동안 당신 주변을 맴돌 것입니다. 다음으로 멀리 있는 귀신 부르는 방법입니다. 바늘이나 끝이 가는 펜이나 철사를 준비합니다. 2시가 되면 두 손으로 바늘이나 펜을 잡고 끝을 응시합니다. 3분에서 5분 동안 계속 바라보면 귓가에 휙휙 하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고 이내 당신의 눈을 피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귀신이 보일 것입니다. 바늘에서 시선을 돌리면 귀신은 사라집니다. 바늘이나 펜을 한 손으로 잡고 있을 경우 귀신이 펜을 잡지 않은 손을 잡아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 의식들은 특히 장난이 심한 귀신들이 몰려오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귀신들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대답해선 안 되며 부작용으로 한동안 귀신을 보거나 가위에 눌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주변에 귀신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눈을 감습니다. 어제 저녁 당신이 저녁밥을 먹고 있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자리에 앉아 잘 먹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숟가락을 짚고 밥을 뜨는 장면, 입에 넣은 음식들의 맛, 식사를 끝마치는 순간까지 최대한 자세히 떠올립니다. 식사를 끝마친 시점에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지금 당신이 떠올린 이미지에 따라 결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당신이 지금 떠올린 이미지가 주관적, 즉 당신의 눈으로 보는 밥상의 이미지였다면 당신의 주변에는 귀신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객관적, 즉 누군가가 어떤 위치에서 제3자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당신의 이미지였다면 당신을 보고 있는 바로 그 위치에 귀신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귀신의 눈을 통해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당신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린 것을 알게 되어 어떤 해를 가할지도 모릅니다. 위험한 의식이니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엄지손가락 찾기 하는 방법입니다. 바닥에 둥글게 둘러앉아 각각 오른쪽 사람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습니다. 손가락을 잡지 않으면 엄지손가락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눈을 감고 별장에서 자신의 몸이 토막나서 살인당하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눈을 뜹니다. 의식에 성공하면 당신은 낯선 별장의 방으로 이동해 있을 것입니다. 그곳은 이 세계이며 그 방에서 당신은 잘린 엄지손가락을 찾아야 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찾으면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의식은 별장에서 죽은 한 여자의 영혼 을 달래는 의식입니다. 여자는 토막살인을 당한 후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왼쪽 엄지손가락만은 찾을 수 없어 원혼을 품고 죽었다고 합니다. 여자의 엄지손가락을 찾아주면 여자가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방에는 촛불이 하나 있는데 이 촛불을 끄면 원래 세계로 돌아옵니다. 의식 중 뒤에서 누군가 당신의 어깨를 두 번 툭툭 치는 경우가 있는데 위를 돌아보면 바로 죽거나 영원히 이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위험한 의식이니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사람의 파편을 먹으면 안 됩니다. 사설 구급차 기사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장례식장까지 사고로 죽은 시체를 옮기던 한 관계자가 자신의 SNS에 특별한 사진을 올리기 위해 시체의 머리카락, 손톱, 살갗 등을 조금 맛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그 사람은 귀신이 보이거나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말을 걸어오는 등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존재들을 보고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예부터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시체를 먹는 풍습이 존재했다고 하는데 파푸아뉴기니의 어느 부족 그리고 일본 큐슈 어느 지역에서도 죽은 사람을 기리고 영혼을 계승하기 위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먹었다고 합니다. 멕시코 등 유럽에서는 전쟁의 상대 전사의 힘을 흡수하기 위해 자신이 죽인 사람의 시체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시체의 파편을 먹는 일이 인류의 역사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괴담들을 다 떠나서 사람이 사람의 시체를 먹게 되면 감염증을 유발하거나 구루병 등 병에 걸려 사망할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귀신의 빙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물을 한 컵 준비합니다. 방에 불을 끄고 빛을 모두 차단합니다. 다음 주문을 세 번 말합니다. 승발 천혈감 열의 운명 재증, 승발 천혈감 열의 운명 재증, 승발 천혈감 열의 운명 재증. 주문을 외운 뒤 곧바로 컵에 담긴 물을 전부 마시면 당신은 귀신에게 빙이 될 것입니다. 이 의식은 일본 이채널에서 유명한 괴담입니다. 인터넷상에서 한번 보면 저주에 걸리는 사진을 본 한 네티즌이 저주를 푸는 방법을 찾던 중 이름 모를 의문의 다른 네티즌이 이 방법을 소개하여 의식을 실행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저주를 푸는 방법이 아닌 저주를 거는 방법이었고 주문을 외운 네티즌이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걸어 귀신의 빙이 되었다고 하는 유명한 괴담에서 비롯된 의식입니다. 위험한 의식이니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